안녕하세요. 화신당 김옥신입니다. 질문 하나 또 해도 되죠? 네, 하세요. 100번 질문 해도 되죠? 아우, 그럼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꼭 뭐 장남, 그죠? 남자들인지 장남이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형제가 여자밖에 없어요. 제사 여자 형제 여자만 있는 집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양친 부모가 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면 네. 지내는 건 맞아요. 아,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네. 분이 살아계신다면. 예.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돌아가셨으면 이게 시집을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시집을 만약에 가셨다. 네. 그러면 안 지내시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그 풍수상 또 어른들을 또 안 모실 수는 없잖아. 네.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례를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시집을 갔어. 네. 그러면 시댁 제사도 지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친정도 지내야 되잖아. 네. 그러면 한 집에다 같이 차려? 그건 아니죠.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만약에 하셔가지고 만약에 시집을 가셨다. 네. 그러면 가신 분이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조상님 상을 네. 따로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차리는 건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윗대 조상님들 잘 모시거나 뭐 잘 해드려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 소위 얘기하는 백중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여자가 제사를 지내면 옛날 어른들 말씀에 네. 좋지 않다 그랬고 시집을 안 갔다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양가부류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받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그러면 따로 산소를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 그건 괜찮아. 그냥 차라리 산소를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낙골당을 가신다든지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인사하시고 뭔가 차려 놓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시는 건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뭐 내가 뭐 김 씨한테 시집을 갔어. 네. 근데 그 집에서 내가 우리 엄마 것도 차리고 네. 시댁 어르신 것도 차리고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안 받아. 들어오질 못한다고 봐. 그러면 여기서 또 번외적인 질문 한번 할게요. 장남이 있고 둘째가 있고 형제들이 남자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제사를 지내신 분한테 그런 뭐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남이 안 지내고 만약에 둘째가 모셔와서 이제 지내 네. 예를 들어서 지냈어요. 그러면 장남보다는 이 둘째한테 더 그런 게 좀 갈 수 있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본인이 오셨어요. 네. 내가 뭘 드리면 우리 집에 사람이 많아. 근데 오시면 항상 제가 오실 때마다 커피를 대접하거나 네, 뭐 그쵸. 대접을 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접을 안 하는데 저만 만약에 대접을 계속 해드려요. 네. 저를 봤을 때 좋은 느낌이시겠어요? 나쁜 감정이겠어요? 아,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차남이 지낸다면 아무래도 지내는 사람한테 많이 더 어떤 덕을 내려도 덕을 내리시겠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네. 여자들끼리 지내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냥 네. 낙골당이든 네네. 묘지든 다녀오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만약에 사시면 네. 남편 쪽으로 잘 지내주면 좋겠지 제사를. 장남 차남이 만약에 있는데 네. 장남이 안 지내 네. 그러면 차남네가 더 잘 되겠지. 그러면은 이 말씀은 굳이 장남이 꼭 차례를 안 지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장남한테 받아서 드시려고 하세요. 네네네. 옛날 분들은. 네. 그런데 차남이 지낸다면 그 덕은 다 차남한테 가겠지. 그러면은 요거 제사 한번 총 정리를 해 주실 건데요. 집에서 안 지내고 네. 여자만 있는 집에 제사는 만약에 시집을 안 가신 분이 계시다면 지내도 돼요. 네. 그 양반 집에서. 네. 그런데 결혼을 만약에 하셨다. 네. 그러면은 집에서 안 지내는 게 좋지. 양가부리에서 같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 시부모와 네, 네, 네. 친정엄마가 네. 이렇게 양가부리에서 같이 만나면 별로 좋지 않겠지. 싫어한단 말이야.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 여자분들은 여자만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가서 네. 성묘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그 제삿날 맞춰서 어딘가에 가셔서 거기를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뵙고 그러고 네. 오고 그것도 정 안 된다. 네. 그럼 이제 백중날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절에서도 하고 무속인에서도 네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동참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차남이 만약에 지낸다. 이왕이면 나한테 밥한 술이라도 더 주는 그쵸. 자손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겠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제사를 많이 줄이잖아요. 맞아요. 1년에 딱두 번, 맞아요. 아니면 뭐 할아버지 제삿 날 전부 다 총출동해서 맞아요. 맞아요. 한꺼번에 먹는 걸로. 네네. 요즘은 근데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진짜로. 네. 왜냐면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얻어먹고 받아먹을 데가 없어서 그쵸. 남이 집에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 음식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밖에 뭐 놔져 있는 데 가서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라고 식사 안 하시고 맛난 거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밥 얻어 드시면은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꼭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사 꼭 지냅시다. 화신당 초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